이제 2월 졸업식이란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각급 학교들이 12월에 졸업식과 수료식을 열어 일찌감치 학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된 이후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린 졸업식 현장에 김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는 날, 졸업식이 열린 강당은 졸업생들과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꽉 찼습니다. 서로를 껴안으며 아쉬움을 달래는 졸업생들. 코로나19와 함께했던 지난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은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졸업이라는 멋진 단어를 성취하고 하니까 뭐 그냥 저희는 앞으로 뭐더잘살것 같아. 이런 힘든 시기도 이겨냈으니까 뭐. 그동안 마스크에 가려 잘 보지 못했던 친구들의 얼굴. 오늘만큼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에 추억을 담습니다. 3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좀 힘들기도 하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친구들아, 어딜 가서든 잘 지내고 나중에 꼭 커서 다시 만나자. 안녕. 3년 만에 열린 대면 졸업식으로 3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고교 생활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졸업식을 못했는데 오늘 해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시작과 출발이다. 열심히 하자, 아들. 거리의 화훼상인들도 모처럼 활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아직은 매출이 턱없이 났습니다. 예전보다는 오히려 꽃 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 안 좋다가 보니까 뭐꽃 수매량이 더 오히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주 지역 학교 192곳 가운데 12월에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는 75%인 145곳. 교육당국이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을 서둘러 마치도록 권고했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새 학년 준비에 집중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겨진 12월 졸업식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부모들의 자녀 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